시절 어떤 사연이 있어서 만난 거는 맞는데 두 사람 다 났는데 두 사람 다 보통이 아니야. 사주로 봤을 때도 성격적인 것이 됐든 두 사람은 부딪히면은 너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러는 형국이야. 두 사람 다.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부로 산다라고 그러면은 충은 들어있어요. 충이 뭐냐 하면 다툼. 그리고서 승질이 또 둘 다 지랄 맞단 말이야. 그래서 그 승질이 지랄 맞다 보니까 이 충이 들어있어서 그게 싸움이 크게 번질 수가 있어. 두 사람 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고 부부연을 맺는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궁합적으로 부부연을 맺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썩 나쁘다고는 못하지만 예, 두 사람 다 결혼을 좀 늦게 하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아, 내년에 내년에 35세? 내년에 해도 돼. 아. 내년에 해도 되는데 충운이 들었는데다가 내년에 오면 이렇게 식을 올린다고 해도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래놔서 내년 해운년에 한다고 해도 내년에도 결혼을 여기는 결혼을 혼인을 앞두고 두 사람이서 한 번은 큰 싸움이 날 거야. 큰 싸움이 나서 결혼을 하냐 마냐 소리가 분명히 나. 올겨울 또 정월달 올겨울이면은 우리는 음력으로 얘기하니까 섣달하고 섣달은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도 내년 해운년 바뀌어갖고 정월달이야. 음력을 설 있는 달 그 달을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때서 큰 싸움이 나서 잠시 잠깐이라도 두 사람 사이에 공망이 낄 수가 있어. 떨어져 있는 달에서 내년에 뭐 초반에 결혼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면 조금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두 사람이. 그럼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거는 내년 후반기거든요. 네. 내년 후반기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겨울에 아까 하세요. 네, 겨울에 지금 네. 11월쯤에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아니면 그거보다 좋은 시기가 혹시 있는지. 아니요, 겨울에 하셔야 돼요. 여기는 봄이나 여름에나 결혼을 하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이나 결혼할 수 있는 시기가 겨울이라고 그러시니까 겨울에 결혼을 해라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누나 같고 어떻게 보면 오빠 같고 이래. 어떨 때는 두 사람이. 응?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괜찮지만 본인의 성격들이 보통 아니잖아. 근데 이제까지 싸울 때는 다 좀 먼저 받아줘서 저는 그렇게 성격이 나쁜지 몰랐어. 안 그래.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틀리지. 틀려. 근데 그런 기본적으로 기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격들이 있는데 그치?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오빠 같고 어떨 때 보면 상대방이 오빠 같고 또 이 상대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누나 같고 동생 같고 얼음 안주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그러잖아. 여기는 달래줘야 돼. 응? 여기는 막 뭐 싸웠다고 해서 윽박질르고 그러면은 여기는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곳이단 말이야. 아 제가요? 그래. 아. 뭐 웃어 그래 아무리요. 안 모르겠어요. 맞아 안 맞아 남자가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곳이단 말이야. 네. 그러니 그게 부부로 살아갈 때는 그렇잖아. 지금 연애를 하는 때하고 결혼을 했을 때 틀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내 맘대로 내가 숨질러갖고 어쩌고 하면 그런다고 하지만 부부로 한 집에 살았을 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렇게 본인은 그걸 누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럴 거 아니야. 네. 연애할 때 이 남자친구가 다 받아주고 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틀려진다는 거지 분명히. 그러면은 그게 지금은 참고 간다 하더라도 결혼하면 그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이 남자친구를 만나오면서 본인이 어떤 성격적인 것이 됐든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참아야 돼.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해서는 절대 가정을 이루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여기 남자친구도 참아주고 본인이니까 참아주는 거야. 본인이니까 참아주지 이 남자친구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안 참아. 이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참고 안 해 본인은. 그리고 본인은 뭐든지 이 어떻게 어떨 때 보면 되게 꼼꼼하다 그러지 따지고 가야 돼. 네. 본인은
응? 뭐가 됐든 따주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답이 있었잖아. 그러면 본인은 그 답이 내 생각대로의 답이 돼야지 본인은 오케이 하는 사람. 네.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격이야. 잘 들어 각시. 네? 그런 남편이라고. 어? 좋을 때는 그 단점도 이뻐 보이는 거야. 어? 근데 결혼을 해서 사는 거는 정말 현실이야.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를 한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 근데 내가 보는 남자의 성향이나 성격적인 거나 사주를 봤을 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이 사람은 남편 같은 경우는 남이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못 들어요. 그게 과연 맞는 얘기 같으면 따라가지만 억지 춘향의 소리를 하면 반박을 해야 돼. 본인은 그걸 반박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고 해서 따지고 묻고 가야 되는 사주란 말이오. 어?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어? 맞아요. 맞죠? 네. 그런 성격이야. 그러니 지금은 이쁘고 귀엽고 그치? 이쁘고 귀엽고 같이 살면 내가 편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지만 본인이 이제 이 가장이 되고 해나갈 때 이 여자분의 그런 이 공이 그냥 어디로 튈 줄 알으면 먼저 잡아놓지 그지? 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공을 그거를 항상 본인이 지금처럼 어? 다독여 가면서 살겠냐 이 말이지. 잘 들어. 근데 성격 진짜 많이 고쳤는데 만나면서. 아니 고쳤어? 이 사람이 그래. 저단조단하면서 고쳤을게요. 막 윽박지르고 화를 내는 것보다 네. 선생님 저 학생 가르치듯이 그치? 네. 잘한 거야. 여기는 막 윽박지르고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쫙 우리 직접 불러가고 안 온단 말이지. 같이 화내면은 이게 커질 수밖에 없어서 없어요. 네. 그렇게 막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네. 둘이 부딪히면은 이제 그나마 지금까지는 받아줬는데 근데 저도 이제 걱정인 거는 이걸 좀 더 누그러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한 번씩 저도 이제 이렇게 이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평생 가 지금이야 뭐 그리고 평생 그 같이 보듬어 주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이제 일방적이 돼버리면은 힘들잖아. 어? 어느 정도 상대가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지 누가 한 사람이 일방적이게 되면 언젠가 지치게 된다는 거야. 여기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공주가라서. 공주가라서. 근데 좀 답답한 면이 좀 여기는 왜냐하면 고리 타분하니 아까 말했잖아 성격 네. 얘기해줬지? 그 성격 맞지? 뭐가 됐든 꼼꼼해야 돼.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성격이고 본인은 덜렁덜렁덜렁하고 이래도 넘어가고 저래도 넘어가고 이런 성향이란 말이야. 어? 그래 놓으니까 이 남자친구가 본인을 봤을 때는 쟤는 왜 그러지라는 게 더 많아 사실상. 그래 안 그래요? 네. 어? 네. 그치 내가 대신 대변해 줄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둘이 얘기하고 네. 싸우잖아. 얘가 더 덜렁하던데 뭐. 누가? 성격 자체가 덜렁덜렁한 사람이 아니야. 어? 그거 좀 맨날 뭐라 하는 거예요. 덜렁덜렁한 사람이 아니야. 좀 추상적인 게 있고 좀 저는 현실적인 그렇지, 타입이 그 차이지. 있어요. 네. 그런 차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조금 고쳐나가고 여기는 여자분의 이제 남자분의 사주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여자분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힘든 것도 못하는 사주고 어떤 일이 됐든 힘든 거 못하는 사주고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오래가는 사주고 그게 막 속에서 이렇게 쟁여놓는다고 그러지 속에서 오래 이게 가는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진짜 무슨 저기 뭐야 새끼 강아지 키우듯이 해야 되는 사주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뭐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 됐든 이런 거를 안 하지 자존심을 뭉개버린다거나 이러면 여기 쥐가 마음이 정이 많고 여린 것 같아도 있잖아 이 딱 뒤돌아쓴다 그러면 냉정한 데가 있어. 그냥 안 보면 되지. 아 단순하지. 냉정한 것보다 단순하다고 그래야지. 그치? 안 보면 되지. 예. 어떤 고쳐서 발전해 나가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는 사주라는 거야 여자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맞죠? 네. 그러니 결혼 생활 하려면은 그런 걸 서로 알아야 돼. 그래야 뭐 어떤 이별수가 됐든 없어. 둘이 궁합이 나쁘진 않아.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두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알아서 고쳐나가야 되는 사주. 그래. 집에서 살림만 못하는 사주야. 네. 본인. 절대 집에서 뭐 밥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그 못하는 사주야.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주야. 무슨 야, 일인지 알겠어. 네. 근데 하기 싫다고 하는데, 말로는. 게을러서 그래. 네. 게을러서. 뭐가 됐든, 네. 아까 말했잖아. 네. 공주가라고. 네. 그게 뭐 힘든 거에 부딪히면은, 나중에 봐봐. 뭐를 해서 그래 그럼 힘들면 남의 집에 못 있으면 장사라도 한번 해봐라고 시키고 뭐를 하잖아. 힘들면은 이제 여기 와서 얘기해. 나 힘들어 죽겠어.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여기 이 여자친구가 그,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내 문제야. 라는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하면 하는데 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 네, 끈기 이게 그걸 이제 말해서 이제 끈기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성인데 끈기는 없는 것 같아. 네. 그게 없어. 이렇게 편한 쪽으로 내 어떤 방향이나 내 흐름은 내가 조금 편한 쪽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좋아서 즐기면서 해야지 허거지르다가 뭐를 한다라는 거는 못해요. 네. 절대 못해 여기는. 어? 이렇게 직장생활 하지 말고 장사해. 아 장사라고요? 아. 그냥 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사 있잖아. 네. 굳이 막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말고 집에서 어차피 살림 못하니까 나와서 장사해. 뭐 애기들 유아용품 같은 거 또 애기들 옷 같은 거 브랜드 옷 같은 거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아 저는 장사가 잘 맞아요. 그 뭐 음식 장사 이런 거 못해. 네. 절대 못해. 힘든 일 못해. 네. 공주 만났어. 진짜야. 공주 만나서 본인 저기 많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만 또 본인이 좋아서 택한 사람이니까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인정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장사를 하세요. 나중에 뭐 애기도 브랜드 있잖아. 막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하니까 나가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러면은 그런 걸 하게 되면 실증을 느끼면 안 돼. 실증을. 응. 실증을 느끼면 안 돼서 그렇게 장사해 나가면서 크게 말고 그렇게 해갖고 해나가서 사세요. 그렇다 보면은 그 어떤 본인들이 아까 말한 개인적인 갖고 있는 성향들 그것만 조금 지켜나가고 하면 이혼수나 이별수는 없어. 그것만 본인들이 지켜나가주면.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연애했을 때랑 결혼했을 때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일방 통행은 없다라는 거. 서로 상생해줘야 돼. 알았지? 여기 여자친구 성질이 보통 아니고. 네. 어? 네, 맞아요. 보통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생긴 거는 딱 여잔데 하는 짓은 남자야. 어? 하는 짓은 딱 남자라고. 근데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저 한편으로는, 네,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서 좀 어렸을 때부터 화가 좀 많은 편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좀 그래 담아놓은 게 많아서. 좋아요 여자친구가? 네네. 제가 봤을 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마음속 화가 좀 많이 그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네. 좀 그 처음보다 좀 좋아지긴 했는데 네 그런 게 이 안에 박힌 거는 금방 뭐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극복해 나가면서 잊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지 금세 그게 바뀌진 않아. 그거는 저 남자친구가 알고 가셔야 돼.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조금 조심해줘야 될 건 조심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가정생활은 본인이 잘 지켜나가려고 그러면 내 승진대로만 해서는 또 안 돼.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남자답고 하는 성격도 이렇게 나쁘다고는 못 봐도 안 돼. 승질머리는 성격과 승질머리하고는 틀리단 말이야. 어? 이렇게 본인은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시면 돼. 승질도 유전인 것 같아. 그렇지. 네. 싫어하는 아버지 성격이 싫어서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해도 그거 똑 닮아가게 돼 있어. 아 네. 응?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 게 꼭 그게 나중에 보면 똑 닮아서 누구 내가 진짜 어? 급할 줄 아니랄까 봐 하면서 그게 똑 닮아가죠. 그런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좀 다듬어줘. 네.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것 때문에 중간 또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돈은 돈은 벌어요. 아, 잘 벌어요? 네. 저 친구는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일적인 거에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꼼꼼하게 넘어가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막 큰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 저도 사회생활 잘 사회생활에 대한 욕심이 좀 있긴 있는데 회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누가? 그래서 회식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일부잖아요. 그럼. 예. 그런데 아, 그게 조금 살짝 그 부분도 걱정이에요. 그거 회식하고 하는 걸 해야지. 그것까지 간섭하면 어떡해. 아니 왜 회식하면 나도 나가서 술 먹는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거. 어렵겠다. 말하는 거 보니까. 너 회식하니까 나도 나가서 놀으면 되지. 이거는 아니지. 아니 늦게 들어오니까 저도 이제 나가서 놀다. 아니지. 그 일적으로 하는 거는 여자가 저기 뭐야 집에서 그런 거를 좀 기다려줄지도 알고 해야지. 아니 좀 여자를 좀 많이 좋아해. 좀 이렇게 좀 뭐라 누가? 불안불안한 여기? 네. 여자를 많이 좋아해? 많이. 내가 봤을 때 여자가 좋아하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근데 여자가 많이 사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많이 들켰구만. 네 많이 들켰죠. 그것 때문에 헤어질 뻔한 그런 것도 좀 여자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좀 불안불안하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혹시나 하니까. 바람일까 봐.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근데 가끔씩 허락해 주는데 가면 10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약속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 또 안 되잖아. 유부남이 어떻게 여자들 만나갖고 같이 막.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지. 혹시 바람 없어. 없어요. 없어. 결혼하면 세상 돈 아까워도 겨지 바람 못 펴. 그치? 돈 아까워갖고 여자한테 뭐 사 쓰고 이러는 거 아까워도 바람 못 펴. 그건 걱정 안 하지. 해가지고 가고 바람둥이 사주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활동성이 있고 주변에 사람 많은 걸 좋아하고 그런 사주야. 그러니까 그거는 막는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돼. 이렇게 조금 이해해 줄 부분은 이해해 줘야 돼.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 아무것도 못 해. 사주가. 응? 그렇잖아. 네, 맞아.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저기 뭐야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돈을 잘 갖다 벌어다 줘야 안 싸고 살 거 아니여. 어? 그러면은 그렇게 살려고. 아니 전 돈보다는 차라리 그런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네, 있긴 있는데 좀 그런 거는 좀 아 저 그거 아빠 그거 좀 응? 결혼하는데 아빠가 이제 연락을 원래 안 하는데 안 올 것 같은데 그거 본인네 아빠? 네 오셔. 아 와요? 응. 근데 관심이 없어 하는 거 그때 한번 보여줬거든요. 근데 결혼하는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빠 성격이 원래 그래. 네 본인네 아빠 성격이. 네, 그렇지? 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결혼한다고 해서 아무 짓 안 하고 오셔. 아 관심 있는 거? 속정 있는 사람이 있어.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의 아버지도 승질도 못됐단다. 네. 아빠 승질이 좀 고약시로와 못된 것도 고약시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이 없던데 아빠는? 이게 속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 바깥으로 표현을 못해. 그냥 막 뚝 행동으로다가 슥슥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어쩌고 저 관심 있게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 아빠 승질이 원체 그렇게 유별난 사람인데 그 어쩌냐 너 뭐 사위감이라고 해서 만나서 뭐 대포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어쩌고 이거 안 한단 말이야. 그거 바라지 마라. 안 해. 그거는 안 해도 뭐 결혼식을 올리고 하면 오시지 왜 안 오시고. 아 원래 인연을 끊었다. 그래도 오셔. 아버지인데.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결혼해서 잘 살아.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11월 달쯤? 내년에? 내년 11월. 내년 11월 말쯤. 중순 말쯤. 양력으로? 네, 양력으로 11월 좀. 이렇게 겨울 무렵에 하는데 결혼 이제 뭐 언제쯤 한다 그러면은 어디 아는 데 있으면 날짜 잡아줄 데 있으면 날짜도 한번 가서 보고서 아 다시 와서 날짜를 보고 이제 절기상으로는 겨울에 한다고 그러니까 겨울에 하시라는 거야. 만약에 결혼 다시 하면 다시 와서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되나? 그렇게 하시든지 하세요. 결혼 날짜는 잡아서 좋은 날.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삼촌!